중장년 이후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암도 아닌 치매를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까닭은 가족에게 피해를 너무도 많이 주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타인이 되어 쓸쓸하게 여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병, 치매를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중에 72만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치매. 지금도 12분마다 1명씩, 1시간마다 5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뉘는데, 치매 환자의 20-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술, 담배와 같은 뇌혈관의 아주 해로운 환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0대 후반이나 70대에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치매의 싹은 이미 40대, 50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치매의 발생에는 성격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로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지 않은 성격부터 고치지 않으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화투치고 무언가를 외우고 기억해내는 운동을 해봐야 말짱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격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2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처음 15년은 의사와 가족은 물론이고 당사자까지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연, 아래에 잠복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50대부터 미리미리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치매 예방법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하거나 좌우 균형 운동과 함께 뇌 자극을 위해 손 사용을 많이 하는 놀이를 합니다만 정작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격 관리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약 4년 전 치매 발병 요인을 개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의대 노인의학 안토니오 테라티아노 박사팀은 평균 63세의 성인 2046명을 대상으로 36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성격검사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장장 36년에 걸친 연구 결과죠. 이들이 받은 성격검사는 신경성,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등 다섯 가지 성격을 평가하고 성격 변화가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실험 결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성실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습득에 열려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뇌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쓰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뇌가 소성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에 약하고 게으른 성격의 소유자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치매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은 성격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서도 단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성격은 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매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말한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 첫 번째,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다. 운동 경기에서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한다면야 그것은 건강한 승부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자존심 세우고 지기 싫어서 뻔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인생관,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이 옳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유형의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불의를 참지 못한다. 매사에 완벽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덜렁대는 성격보다 꼼꼼한 성격이 사고는 덜 치겠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남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죠. 이런 배우자와 사는 분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도 커다란 역사적 대의를 따라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눈꼴신 것을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사에 진지하고 직장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엄숙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게 진지해야 하고 엄숙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엄숙하고 신중해야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엄숙한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가족과 가정보다 직장과 일이 우선인 사람, 이런 분들은 가족들과 유대가 적은 만큼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뇌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긍정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국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면 더욱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하던 것들만 계속하려고 하고 익숙한 것에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새로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마주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인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